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 배경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세수를 하고 바로 이제 아무것도 안 바르고 카메라 세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얼굴이 막 너무 땡겨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얼른 메이크업을 들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가 너무 땡겨서 원래는 토너 패드만 해주려고 했는데 라네즈 크림 스킨으로 수분을 조금 보충해주면서 기초를 시작을 해줄게요. 지금 약간 버진 일어난 것처럼 제가 이렇게 엄청 파삭파삭해졌거든요. 태국에 다녀오고 나서 피부가 엄청 많이 상한 거예요. 자외선 때문에 상한 것도 당연히 있고 너무 거기서 촬영하면서 잠을 못 자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피부가 되게 예민해졌어요. 또 한 가지 놀라운 점은 태국에 있으면서 선크림을 골프치고 이럴 땐 당연히 발랐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막 귀찮아서 안 발랐어요. 근데 이쪽이랑 비교해보면은 피부톤이랑 진짜 차이 엄청 나죠? 지금 피부톤이 보면은 거의 약간 변함이 없는 수준이거든요? 이 세럼을 진짜 광고 제안을 받고 나서부터 계속 썼었어요. 근데 태국에 가서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이 세럼을 썼거든요? 이거를 발라가지고 그나마 피부톤이 되게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이랑 톤이 차이가 너무나 오늘부터 얘를 또 목을 발라야겠어. 태국 촬영을 하기 전에 다이어트를 하고 가려고 했는데 다이어트를 결과적으로도 못하고 갔어요. 지금 빼봤자 뭐 얼마나 예쁘게 나오겠어. 그래 나는 그냥 말 많이 하는 컨셉으로 가자 이러고 이제 갔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좀 멀쩡했거든요. 그래도 얼굴이. 근데 이게 정말 지옥의 스케줄. 새벽 2시에 자서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진짜 막 거의 쉬는 타임 없이 계속 촬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촬영하는 게 힘든가 보다는 날씨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진짜 진이 빠져가지고 정말 전 지치지 않는 사람인데 셋째 날부터는 약간 제가 너무 힘들어서 보상심 심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녁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더라고. 그래서 돌아오니까 이 얼굴이 돼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빵빵해졌죠? 지금 아직 체중계 위에도 못 올라가고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몇 킬로가 쪘을까 과연? 그래서 화장으로 요거를 좀 감춰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요렇게 하고 태국에 갈 때 가져갔던 기초가 스킨푸드 미나리 패드.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거기가 너무 덥고 습하다 보니까 피지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 가져가서 계속 썼는데 확실히 도움이 됐고요. 크림도 웰라쥬 거 딱 두 개만 가지고 갔거든요. 시카 크림이랑 PR 크림 딱 두 개만 가지고 갔는데 앰플은 제가 요거를 딱 두 개를 가져갔어요. 웰라쥬 히알루로닉은 정말 기본으로 수분 충전용으로 가지고 가서 메이크업 전이나 뭐 아침 기초 때 항상 발라줬고 이 비타시 세럼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나이트 케어용으로 정말 잘 써줬어요. 좀 쫀쫀하게 내 피부 속을 좀 채워주면서 피부 결 관리가 같이 되면서 좀 약간 필링 관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아 내가 가가지고 나이트 케어용으로 써야겠다고 가지고 간 건데 진짜 이렇게 하나도 안 타서 돌아왔어. 진짜 너무 신기해요. 이게 선크림 때문에 피부가 안 탄 것도 있고 제가 그냥 밤마다 얘를 잠깐씩 일주일 동안 발라주고 나니까 피부가 회복을 한 건지 돌아와가지고 생얼을 보니까 이렇네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첫날에는 심지어 노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루 종일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피부가 정말 빨개졌었어, 진짜. 이 양쪽 볼이랑 코랑 정말 막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빨갛게 익어가지고 너무 아프게 막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빨갛게 됐던 부분이 있거나 막 그런 것도 없고 톤이 오히려 더 맑아진 느낌? 잡티랑 필링 관리가 한꺼번에 되는 앰플이거든요? 이 스포이드 안에 황금 같은 알갱이, 이거 보이세요? 이게 다 비타 알갱이거든요? 요게 이제 지용성 비타민C 함유 캡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내 피부에 딱 떨어뜨렸을 때 같이 올라오는데 그냥 딱 흡수시켜주면 바로 사라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기능성 제품에 아무래도 관심을 조금 가지게 되는데 잡티 케어가 되거나 미백 케어가 되는 제품들에 관심이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항산화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신세계를 맛봐가지고 와 진짜 화장품으로 이게 되는구나를 느꼈던 사람이라 제가 이런 거에 진짜 막 환장을 해요. 이 제품은 좋은 게 뭐냐면 잡티 관리도 되지만 브라이트닝 케어랑 결 케어가 같이 돼가지고 번거롭게 막 이것저것 다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엄청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너무 잘 썼는데 태국 갔다 와서 진짜 더더더 찐템이 된 그런 세럼입니다. 이거를 피부에다가 올려줄 때도 그냥 기본 세럼처럼 사용해주면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비타민 제품 특성상 좀 꾸덕한 느낌이 있을 순 있어요. 근데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가볍게 흡수가 되는 편이에요. 보통 이런 고기능성이나 좀 다른 비타C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정도로 제형이 되게 막 꾸덕꾸덕하거든요. 그래서 낮에 바르거나 메이크업 전에 바르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제형들이 되게 많은데 이 세럼은 이게 비타민 앰플이 맞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아요.
나는 되게 촉촉한 제형이에요. 저는 사실 이거를 쓰기 전에는 세럼만으로 잡티가 사라진다라는 거는 저는 절대 믿지 않았거든요. 피부에 있는 잡티가 없어지려면 그냥 꾸준히 수분 관리를 해주는 게 답이다라고밖에 말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막 사라진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케어된다까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내 피부 결 자체가 고와지고 근본적인 게 해결이 되면서 잡티가 옅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필링 효과가 있다 보니까 나이트 케어용으로 좀 듬뿍 사용해주고 다음날에 일어나서 메이크업을 하면 마스크팩 한 것 마냥 메이크업이 진짜 찰떡같이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제품을 처음에 테스트 제품으로 받았을 때는 거절을 한번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광고로서 이렇게 잡티 제거가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이게 확실한 효과가 있지 않으면 사실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품을 테스트를 하면서 뭔가 이게 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제 피부가 되게 밝아지는 것도 화면에 이게 다 담기니까 이거는 보여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렇게 결 케어가 확실히 돼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게 비타민이 함유된 세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 좀 피부가 따갑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건 비타민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극이 덜하고 부드럽게 싹 흡수가 되는 그런 느낌인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 그냥 친구한테 써보라고 주면 비타민 제품이라는 걸 아예 모를 정도로 진짜 그 정도로 순한 제품이에요. 얼굴에 지금 안 그래도 살쪘는데 지금 광 나가지고 와 이거 피부 대박이죠 진짜. 여러분 저 진짜 가기 전에 피부 이랬어요. 어떻게 태국 가기 전이랑 후랑 후가 더 좋지?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아마도 이 세럼이 이니스프리 온라인몰에서 좀 슈퍼 빅세일 중일 거거든요. 바로 오늘 5월 8일이 가장 큰 폭으로 할인이 진행이 되는 날이라고 해요. 제가 이런 할인율이나 뭔가 이런 할인 혜택 정보 같은 거는 더보기란에 링크로도 띄워둘 테니까 비타민 세럼을 쓰고 싶은데 나는 그동안 피부가 예민해서 좀 망설였다 하시는 분들이나 입문용 비타민 세럼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피부 결 케어를 데일리로 하고 싶으신 분들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약간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앰플 세럼이랑 되게 다른 느낌이라서 저는 진짜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림 바르기 전에 오랜만에 이 수분 스틱으로 아까 그 버진이 올라왔던 부분을 살짝 쓸어줘. 이거 진짜 오랜만이죠. 이제 다시 이 수분 스틱을 쓸 계절이 돌아오고 있어. 최대한 기초를 두들려주고 지금 제 피부가 되게 광나 보이고 이래서 뭔가 남아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약간에도 광이 막 안 없어져. 이거 진짜 제 피부 광이거든요? 대박이죠. 크림은 아주 소량만 한 요 정도만? 또 제가 메이크업 잘 먹게 할 때 항상 쓰는 방법 있잖아요. 퍼프로 밀어주는 거. 그리고 저 깜짝 놀랐던 게 여러분 태국이 물이 그렇게 더러워요. 막 석회수 있다라는 말은 진짜 많이 들었는데 눈으로는 사실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아무런 약간 그런 거 없이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저희 같이 간 분이 샤워 필터를 들고 오셨어요. 근데 진짜 그게 거짓말 안 하고 3일째인가? 4일째인가? 진짜 새까매지는 거야. 그 샤워 필터가 진짜 검정색. 내가 지금까지 절대 보지 못했던 색깔이었어. 진짜 검정색으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일단 1차 충격? 근데 저희가 샤워를 다 같이 했거든요. 저는 욕조에서 하고 이제 한 분은 샤워 부스에서 하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샤워 필터 낀 샤워기가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약간 나랑 같이 샤워기를 틀어서 물이 안 나오는 건가? 이 생각을 하고 막 샤워기 끄고 막 다 해봤는데 진짜 절대 물이 안 나오는 거야. 내 건 너무 멀쩡하게 잘 나오는데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샤워 필터에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서 물 나오는 그 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였어. 진짜 와 그때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그래서 그 뒤로 저 진짜 절대 이제는 샤워 필터 무조건 챙겨야 돼요 여러분. 진짜 너무 더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되는데 선크림은 스킨푸드 베리 생기 선크림을 발라줄게요. 제가 이 선크림 3종 중에서 메이크업하기 전에 가장 많이 바르는 선크림인데 메이크업을 조금 더 뭔가 찰떡같이 먹게 약간 쫀쫀하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실제로 톤업이 되는 선크림은 아닌데 뭔가 딱 발랐을 때 톤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메이크업할 때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이 혼합자차 선크림이 킴푸드 3종 선크림 중에서 제일 호불호가 없는 제형이에요. 선크림을 뭔가 바르기가 나는 부담스러운데 선크림은 꼭 발라야겠고 근데 또 나는 피부가 너무 예민하다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생기 선크림 한 번만 써보세요. 너무
너무너무 푹 빠지게 될걸요? 뭔가 피부가 화사해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나 진짜 너무 탔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골프 쳤는데 원래 장갑을 이쪽 손에만 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여기만 안 타고 여긴 엄청 탔어. 골프 칠 때가 자외선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그리고 이제 파운데이션은 매드피치 스타일핏 파운데이션 1.5 누드 베이지. 요거는 함쌤이 제작하신 파운데이션이라고 들었는데 저도 선물 받았거든요. 요렇게 생긴 패키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화장대에 올려놓으면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그 오브제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쁘지 않아요? 코덕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디자인? 그래서 요거 1.5호인데 1.5호는 그냥 되게 무난한 베이지 톤의 파데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요 매드피치 파데가 이 스파츌라랑 같이 사용했을 때 가장 궁합이 좋은 파데라고 들었거든요. 이 파운데이션 입자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대요. 약간 요 파운데이션 안에 벌집 모양의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서 여러 번 레이어링을 했을 때도 뭔가 다크닝이 없고 되게 쫀쫀하게 잘 달라붙어 있는 그게 되게 장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요 파데를 묻혀가지고 제가 뭔가 딱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신기해요. 그냥 엄청 얇게 펴발라지는 느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스파츌라를 잘못 써가지고 오늘은 지금 제대로 쓰고 있어요. 이게 되게 저도 처음 써보는데 이 파운데이션의 입자도 그렇고 제형 자체가 되게 특이한 제형인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여러 번을 써도 뭔가 절대 뭉칠 것 같지 않은 제형이에요. 그냥 겉보기에도 되게 쫀쫀하거든요? 피부에 올라와 있는 이 텐션이 되게 신기해요. 근데 진짜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발전하지 않았나요? 스파츌라 전용 파운데이션이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진짜 너무 신기해. 확실히 스파츌라랑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밀착력이 대박이야. 제가 이 파데를 딱 썼을 때 느꼈을 때는 광채가 나게끔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뭔가 세미매트인데 이런 광채 느낌이 나려면 손등에 딱 올렸을 때 이 파데들이 이렇게 흘러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얘는 진짜 흐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뭔가 딱 붙어있는 느낌이라서 그게 진짜 너무 신기해요. 입자가 진짜 확실히 고운 게 느껴지는 게 이렇게 코 부분 커버할 때가 확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함쌤한테 제가 웨딩 메이크업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제품이 나왔으면 이 제품으로 웨딩 메이크업을 제가 해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톤이 너무 나한테 너무 찰떡인데? 약간 피부톤도 너무 인위적이지 않은데 약간 피부 표현이 되게 예뻐가지고 약간 사람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야. 파우더로 너무 올라오는 광들을 살짝만 눌러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11 포브스 선정 제법 젠쿨한 핑크 아이 메이크업을 아주 연하게 얹어줄 겁니다. 약간 맑은 느낌의 플럼을 할 거라서 막 아이 메이크업이 좀 과하지 않아도 예쁠 것 같아요. 오히려 과하면 안 예쁠 것 같아요. 아이 메이크업을 진짜 정말 맑은 느낌만 나게. 아 내가 또 뭐 말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얼굴형 관리. 그래 그 얼굴형 관리를 제가 얼른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저히 지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얼굴 상태로 도저히 못 찍겠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을 켜고 제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저 여러분 살 조금만 빼고 얼굴형 관리하는 거 영상 찍을게요. 저도 당연히 빨리 찍으면 좋죠. 왜냐면 많이들 궁금해해주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빨리 올리면 조회수도 나오고 좋잖아요. 근데 지금 도저히 뭔가 이 부러터진 얼굴로 내 얼굴형을 관리하는 법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기가 좀 신뢰가 좀 안 갈 것 같아가지고 태국을 가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돌려놓고 영상을 찍을게요. 진짜 제가 원래 어느 정도냐면 술을 진짜 못 먹잖아요. 다들 아시죠? 저 술을 진짜 못 먹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한 3일째인가부터 도저히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녁마다 술을 마셨어요. 근데 술 마신 것도 막 와인 막 세네 잔씩 마시고 맥주 막 두 캔 까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방송도 보면 너무 웃길 것 같은 게 처음에는 얼굴이 좀 멀쩡하거든. 그래도 시작할 때는 뒤로 갈수록 내 얼굴이 약간 뿔면서 점점 얼굴이 커져. 그래서 내가 약간 거기서도 현타가 오는 게 와 나 이러려고 내가 비싼 시술을 했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술이 너무 아까워지더라고. 그게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약간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을 빼면 뺄수록 같이 약간 효과가 나타나는 시술이라서 일단은 살을 빼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펄이 요렇게 봤을 때 되게 진해 보이는데 눈에 얹었을 때는 되게 자글자글하고 오묘하고 예쁘게 올라가거든요. 플럼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주고 이런 플럼플럼한 메이크업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레드머리를 굉장히 즐겨하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머리를 블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간 지금 저도 뭔가 혼란이 막 오면서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 막 생각나는 거야. 머릿속으로 댓글에 언니 흑발이 더 예뻐요 막 이런 말들이 자꾸 스쳐 지나가. 그래서 지금 뽐뿌가 와가지고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씩 이런 시기가 오잖아요? 염색을 하면 무조건 흑발의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저는 이겨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죠. 하지만 이미 머리가 조져질 대로 다 조져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흑발하면 더 노답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맑은 느낌이니까 속눈썹도 막 엄청 그렇게 꼼꼼하게는 안 채울게요. 아, 내가 또 한 가지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저는 원래 차에서 잠을 못 자는 사람이거든요. 비행기에서도 잠을 잘 못 자요. 나는 뭔가 달리고 있으면 잠을 잘 못 잔단 말이야. 태국에 있으면서 정말 거짓말쟁이가 된 것처럼 너무너무 잘 잤어요. 그래서 그만큼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행복한 추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금 마무리하기. 이쯤 하고 이제 이 눈썹을 또 그려줄게요. 눈썹도 맑은 느낌이니까 머리랑 비슷한 톤 브로우로 그냥 대충 쏙쏙 그려줄게요. 원래 그리던 것처럼. 아 맞다, 나 그 얘기를 하려 했다. 이 영상에 뭔가 큰 주제일 것 같은데 제가 코 수술을 한다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마음의 결정은 좀 했고요. 지금 코를 당장 막 하고 막 이런 건 아니더라도 코 수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지금 한 80, 90% 정도 와 있는 상태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의 지금 코가 생코예요. 필러고 보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콘데 정말 예전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1년 뒤쯤? 그때 코필러를 처음 맞아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 너무 신세계였던 거야. 저는 왜냐면 코가 정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낮거든요, 코가. 이 밍숭맹숭한 코가 되게 컴플렉스였던 사람인데 필러로 약간 한동안 가려져 있었던 거지, 내 코가. 근데 필러를 녹이고 나니까 다시 약간 이 낮은 코가 너무 컴플렉스처럼 지금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코를 100%로 할 거긴 한데 답정는데 왜 말하냐 할 것 같지만 그래도 놀라지 마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어떤 느낌으로 또 하면 나을지 자연스럽게 할지 너무 인위적으로 하면 좀 안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맞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코 모양에서 큰 변화는 없게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코를 왜 하고 싶냐면 코가 지금 일단 너무 작아. 얼굴에서 저는 막 높은 코는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얼굴에서 약간 코로 약간 좀 이게 시선이 딱 잡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너무 시선이 코로 안 가니까 코가 너무 쬐끄마니까 얼굴이 진짜 너무 커 보여서 그게 제일 싫은 것 같아요. 뭐 물론 내가 코를 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막 얼굴이 바뀌진 않겠지만 저도 소중이들이 저를 걱정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코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했던 거는 내 얼굴에 약간 변화가 있을 때 소중이들이 내 얼굴을 보고 좀 낯설어 할까봐 그게 제일 이유가 커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쌍꺼풀이 너무 풀려가지고 쌍꺼풀 재수술을 하면서 앞트임 권유를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앞트임하고 다시 앞트임 복원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제 얼굴을 제가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뭔가 이제 소중이들이 내 얼굴을 봤을 때 달라진 내 얼굴을 보는 게 나는 그게 더 미안하고 약간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뭔지 잘 알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난 이해가 가지만 뭔가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 코 수술에 대한 거를 정말 너무너무 많이 막 약간 외치면서 살아왔는데 나의 버킷리스트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언젠가 또 아가를 가지게 될 거잖아요. 근데 아가를 가지게 되면 제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참 고민이 커요,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말만 이렇게 하지 막상 어디 코 수술하러 막 알아보고 막 이런 데 하나도 없거든요. 상담도 안 갔어. 지금 설레발만 오지게 치고 있는 거야.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첫 번째 있는 글리터 이걸로 조금 맑은 느낌을 더해줄게요. 이게 또 너무 전체적으로 하면 텁텁해 보일 수 있으니까 눈 중앙 부분 위주로.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줄게요. 코 수술하기 전에 제가 어떤 경로로든 여러분들한테 꼭 말을 하고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다들 약간 코 수술을 해본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반대로 코 수술을 하기 너무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뭘 말하고 싶은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 이렇게 해주고 컷!
핑키잇, 플로리드 레이아 블러셔, 오호 드리밍. 요게 약간 오늘 색감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블러셔거든요. 되게 맑은 느낌의 블러셔인데 얘를 또 너무 많이는 하지 않고 포인트 컬러로 약간 요 정도만 마스카라로 이제 속눈썹을 쪽집게로 모아줄 거거든요. 5x5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칠해줘서 쪽집게로 그냥 살짝살짝씩 요 정도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립만 해주면 끝인데 어뮤즈 립스머저 복숭아 이걸로 한번 입술 외곽을 전체적으로 좀 스머징을 해주고 립을 얹어줄 거예요. 이런 외곽을 조금 더 잡아주고 제가 또 오늘 요 립을 또 발라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립인데 엄청 신기한 제형이더라고요. 저는 처음 보고 약간 워터타입 블러셔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못 봤던 그런 텍스처의 립인데 되게 좀 워터리하게 발리면서 좀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텍스처인가 봐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데 일단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 메이크업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용기에서 보이는 것보다 엄청 컬러감이 진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올라온다. 뭔가 멜팅 밤을 요 안에다가 넣어놓은 것 같은 느낌?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멜팅 밤 있잖아요. 그 멜팅 밤을 바르는 느낌이에요. 근데 막 요즘에 유행하는 립들 보면 착색 없이 그대로 올라오는 립들이 있는데 얘는 딱 올리면 그냥 이 광택감이 좀 못 보던 광택감이라서 언더 속눈썹도 없지만 아이라이너를 이용해서 약간 이런 점들도 좀 살려줄게. 피브 하이퍼 핏 컬러 세럼 이걸로 눈가를 조금 더 촉촉하게 블러셔를 얹어줄게요. 뭔가 얘는 좀 너무 쿨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로지코지 얘를 얹어줄게요. 뭔가 맑은 느낌의 메이크업. 이렇게 하고 헤어스타일링까지 하고 오면 그래도 얼추 약간 완성될 것 같아요. 헤어스타일링하고 옷 입고 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묘한 쿨톤 요정처럼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는 흑발일 때는 이런 스타일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흑발에서 벗어나고 난 뒤부터는 뭔가 이런 스타일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스타일링인 것 같고 맑은 느낌 그래도 좀 나죠. 그러면 저는 이만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I'd rather be with nobody than with somebody who let me be someone else. I'd rather be with nobody than with somebody like you. Expectations in the sky for the rest.